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2일 한미일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에서 작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가 개최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 등을 이유로 통치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권한을 모두 김여정에게 집중한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5일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 행사에 불참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20일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최근 심혈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위중한 상황이란 정보를 입수해 신변을 추적 관찰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청와대는 21일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다며 특이한 동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확인되지 않은 김정은 내사설 글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술 실패로 김정은은 현재 내사 상태에 준하는 심각한 상태이며 아직 사망은 아닌 듯 보인다. 거동은 확실히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며 김여정이 백두혈통으로 명목상 표면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서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강 이상설과 관련 김 위원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